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밀고 명나 휴전 끝났는데 천천히 들어갈게요. 명나 7택 올라갔고 1000명 0이고 용병 최대한 쓸게요. 돈 1600, 아니 1600이 아니라 16.56. 아, 다 돈으로 보여. 극한의 자본주의. 퀘스트 깨주고요. 영변 항저우 25% 금방 나옵니다. 좋게 말하면 들어야지. 누가 땅 이렇게 처먹으래요? 어?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비싸? 자가격리 시키고 용병 불러서 병나라 들어갈까? 시간 없는데? 거 이제 1500년도인데? 해설지분리주의자? 뭐야 이거? 뭐야 얘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무사시 여기고요. 16,000, 17,000. 어? 노부타카 우에스기? 할복 한번 당해보실? 어? 이 배은망덕한 새끼가 너 할복 한번 당해보실래요? 콤방지게 군대를 늘려? 새끼가 뭐야 이거? 들어오실? 어디 군비를 증강해, 씨. 미쳐가지고. 브라트무리. 코스케. 그냥. 우리가 8이죠? 아유, 안 되네. 포병. 포병연대 어딨어? 한번 빠졌다가 인력 좀 채우고. 아우 씨 인력 없네? 제기랄? God damn. 어디 넘어와? 선 넘지 마세요. 에? 진짜 사도세자 만들 수가 있어요. 행정력 감소 위신. 일본 코어 박아야 돼가지고 굳이 포인트 더 쓰질 않도록 하죠. 차 수입 조언가 비용 킹산주의 받고요. 엠바고. 이 새끼 나 생각나 엠바고 때렸네? 미쳤나, 씨. 야. 나도 때려. 니만 때릴 줄 아세요? 저도 때릴 줄 압니다. 그 너의 친구 몽카옹한테 도와달라 해. 조선이 침공해요.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이래봐. 벵갈, 카스티아, 잉글랜드, 명나라, 프랑스, 오스마, 조선, 폴란드. 에? 폴란드 800이요? 아니 저기 또 세계선 꼬였다. 저기 무슨 일어난 거야 저기. 아또 유럽 또 세계선 꼬였다. 저기 이상하다 또. 폴란드 왜 이렇게 커? 폴란드 드디어 우주에 갈수 있는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42. 오스케 군대 밀어내고요. 내가 기회를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저항을 해 건방지게. 다 그냥 할복 시키겠습니다. 강제 할복 온 됐고 한딱 일본 코어 받고 여기 건조해진 코어 받고 일본 코어 받고 명나라 먹으면 딱 시간 되겠는데? 오히려 이게 시간 딱잘 맞겠다. 굳이 반군 때문에 고생하지 맙시다. 반군 때문에 고생 좀 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다. 70점. 통행권은
일단 입금부터 하고 통행권 받으세요. 어디 그냥 맨 입으로 통행권을 받으라고. 이 새끼들은 안 돼. 어느 정도 그 성의의 표시를 보인 다음에 가시를 보여준 다음에 그 통행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들이 어떻게든 그 통행권 받으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개발 또 싸다 일본 클라임 박혀 있어가지고 클라임 박혀 있어가지고 저렴하네요. 됐고. 와 진짜 황금기 너무 좋다 진짜. 이게 황금기지 뭐가 황금기입니까? 이건 황금기도 아니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선이 이 조선이 황금기지. 1500년도. 아확 너무 속도가 느린데 나 확장 괜찮나? 확장 속도가 느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괜찮아요. 1600년도부터 사실상 게임 시작이기 때문에 됐고. 간토 경도 안 되고 대충 코어 받고 군대 배 어딨냐? 배 돌려주고 다시 명나라 침공 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그래도 비율은 맞춰주자. 색깔 보소 개판 났네. 나 그렇게 애들 죽이지도 않았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밀리냐? 인플루엔자 아니 그만 좀 코론 이런 것까지 고증해줄 필요 없어요. 쓸모없는 고증 필요 없어. 됐고 요새 활성화 됐고 이동 이셋 인구 이 우리는 신토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인 우리는 신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 차지했습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와 그녀에게 바쳐진 이셋 대신공은 수천 년 동안 일본 천황으로 모호했었습니다. 응, 망했어. 나가. 뭐 아마테라스, 뭐 이셋 신궁이다. 뭐냐 그. 그 뭐야 그. 그 아즈텍의 뭐 테노치티틀란이단 뭐 똑같아 나한테는. 내가 정복한 땅덩어리인데 뭐 굳이 그런까지 신경 씁니까? 됐고 평판 첩보망구축 회사. 아, 차라리 무역 효율 주세요. 돈이라도 벌게. 첩보망구축 낮추할 필요는 없고 제일 쓸모없어. 굳이 가지 맙시다. 방어합시다. 어차피 나한테 올 텐데 굳이 내가 들어가서 싸울 필요 없지. 됐고 명나라 48,000인데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다 가져오다 난쟁 들어가도록 하죠. 굳이 머영선 안 뽑을게요. 얘가 올 거예요. 방어합시다. 굳이 공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됐고 같이 난쟁 가지고 명나라 어차피 요새 뚫어야 돼가지고. 아 씨. 레이지야, 그럴 거면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 안쓸 거면? 인력 5천 꼬라박았잖아, 레이지야. 이럴 거면 그냥 가. 가서 그냥 밀어. 아니, 왜. 고속화 합류. 미쳤구나, 이 새끼가. 야, 뒤져, 새끼야. 우리 건방지게 정신 파악 주제 파악 못하는 거 보소. 저거 지금 호소카 씨니 역사의 주인공 아니에요. 에? 지가 무슨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아세요? 아니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주제 파악합시다. 응? 해설이 커졌다. 축하. 열도 가서 호숫가와 병합하겠습니다. 아시카가나. 지들이 뭐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아. 니는 그냥 쩌리예요. 지가 뭐 되는 줄 알아 이 새끼가. 도매 손길. 하,
정복궁 슬슬 올립시다. 우리 조상님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킹복궁 올립시다. 주제 파악하라고 코스카와 밀어주고요. 명나라 분리주의자 18년대. 우리 호소카 씨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제발 파악 좀 하세요. 네가 반과 동맹 들어올 처지가 아니에요. 조선님에게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조선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어떻게든 날 엿먹이려고. 그리고 방어동맹 들어왔자 오이나라 없어. 오이라트 내가 밀었고, 야이네즈 밀었고, 해서여진 들어오라 해. 들어오면 겸사겸사 같이 밀어주지 뭐. 너는 괘씸죄로 맞는 거야. 알아? 원래 넌 천천히 밀려 했는데, 내가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너 믿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됐고요. 명나라 군대 어디 갔냐? 혹시 3점. 요새 남의일까요? 아시카가. 웃어요? 호스카와 독보? 아이씨, 왜 호스카와 독보냐? 하필이면 뭐냐? 우에스기 독보로 바뀌어라. 그 느그 주인님 망하셨다. 곧 있으면 이제 주님 곁으로 가거든요. 라인 잘 타. 끝까지 정하는 저 백망덕한 새끼. 내 배를 부셔? 어따위가? 보세요. 기술의 차이를 보여줄게, 내가. 8테크, 7테크랑 9테크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내가 화력으로 보여줄게요. 들어와. 한성 3700. 일단 시공하세요. 아씨, 레이지야. 아씨, 일단 준비 올릴 준비 하시고 기다려 봐. 일단 시공하세요. 돈은 나중에 따박따박 이자 내줄 테니까 일단 지으세요. 경복궁 3단계. 돈이야 뭐 벌면 되지. 뭐 그런 걱정하시나.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우리 프로야, 프로. 됐고. 얘 해산시킵시다. 얘 올라가고. 용병이 인력이 없어요. 이용이 프로답게 행동의 명나라. 그냥 곱게 죽자. 응? 곱게 죽읍시다. 응? 왜 사람 귀찮게 만들어? 3점. 뭐야 이거? 벵갈? 벵갈 왜, 뭐야 이 새끼. 아, 저 새끼 뭐야? 개어이 없네. 아니, 벵갈 뭐야? 졸라 어이없네 저 새끼.
개어이 없어. 저거 뭐가? 저 새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야? 호랑이 놈. 벵갈 호랭스 뭐야 저거? 아우. 아, 졸라 어이없네 벵갈. 뭐 무슨 전쟁이야? 명예 캥퉁? 아, 캥퉁 줘. 아, 개역이 없네 진짜. 아, 저 새끼가 왜 여기까지 와? 졸라 어이없네. 계층 충성도, 교회 지역 불만도, 조세. 조세 33% 불만도 마이너스 2? 나쁘지 않은데? 행정기술 빙절감, 종교조화 속도, 오씨, 뭐야, 통치 역량. 이거 받아야지, 당연히. 이거 받아야지, 당연히. 조화 속도 빠르게 해준다는데.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여기까지 오냐? 이해가 안 가네? 졸라 이해 안 가네, 저거. 아니, 벵갈 호랭스가 왜 여기까지 와? 선 졸라 넘네? 호랑이한테 물리게 생겼네, 이 쥬꼬리스 우리?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졸라 어이없다 진짜. 아니 호랑이 새끼 귀여우네. 와 진짜 살다 이건 처음 보네. 벵갈 메와르 뭐야 이 새끼. 또 비자나가르 바흐마니. 이 새끼는 혼자 사는 시네. 도코다이시네 씨. 그저 상남자시네. 다음 많이 좋아. 마카오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대출 좀 급전 좀 땡겨가지고 돈이 없네요. 호스카블리주의자 아니. 비겨 새끼야. 아니 무슨 반군이. 뭐 이렇게 터져. 연나라 분리주의자 60점. 아, 저 벵갈 호랭스 얼마나 처먹을지 모르겠네 이거. 골치 아픈데 졸라. 아, 졸라 골치 아파졌다, 진짜. 저 새끼가 왜 와가지고, 지랄일까. 이해가 안 가네. 하필이면 벵갈이냐, 씨.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야, 빨리 차 빼라, 벵갈아. 어? 바쁘다, 나. 저 새끼, 인연 못 찍어. 아, 무호사, 씨. 양 찍었네? 밸런스 맞춰, 씨. 아, 어렵다. 게임 순조롭게 가나 했더니, 벵갈이 있었네. 655. 벵갈 확장하는 거 보고, 저 눈치껏 확장해야 되네, 이거. 아, 이럴 수가. 신이시여,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헌안서련? 뭐야 이거? 네배 아니지? 아, 네배야? 네배네? 저 샤놈 새끼 네배 부셨어? 졸라 건방진데? 안 그래도 양도 요즘에 너프 먹어가지고 양도 못 찍는데 인력도 딸려 죽겠는데 씨.
이 새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이 개새끼야. 벵갈 봐봅시다. 목마오만 쳐먹을지 아니면 이 새끼 이빨 꽉 깨물고 확장할지. 벵갈. 은혜로운 수확, 나이스. 빚쟁이 레이지이기 때문에. 유한. 아, 저 새끼 저거 뭐야? 예쁘고 많이 먹자. 아,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네 저거. 조선 제국 샹세는 우리를 부금 틀어드릴게요. 조선 제국. 백두산 적군, 위신 정통성, 국경쟁 장악, 항해 통제, 잠깐만요. 호비용 할인 되지 않나? 이러면 클라임 있네? 잠깐만 다시나 받아볼게요. 귀찮긴 하지만. 그치, 할인 안 받았지? 나이스. 조선 제국. 우리가 2등이네요. 근데 인력이 없어. 통치 역량 630. 저거 반군 아시카가 분리주의 기운 크메르 동맹. 이 새끼 땅 얼마 처먹는지 한번 봐봅시다. 오, 야미야미한데요? 명나라 땅까지 처먹었네 결국. 아, 나만 내 건데 명나라 족같네. 내거 뺏어 먹으니까 1000명까지 가져가지 그래. 한번 너도 한번 1000명 한번 맛좀 봐보시지. 달달해. 1000명이 달어. 소리가 안 나오냐? 조속합에 식민주의 터졌지. SX. 오, 웬일로 잉글랜드 가져갔대 저걸? 저걸 웬일로 뻥글리 가져갔대? 하중 이거 하는 도중에 돈좀 올릴 수 있나? 올릴 수 있대요. 오케이. 얼마 하면 돼? 옛다 씨. 올려주고요. 36. 군사력도 박아줄게요. 남아도는 포인트 박아주고요. 아마 아 반군 족같이 터지네. 열도 주좀 만들어야 되나? 탈영 암살 어쌔신 크리드까지 난리 났고요. 돈은 괜찮습니다. 이자 11 투칸. 9개야?
아, 9개는 12두칸이라고? 뭐 사체야? 내가 뭐 사체를 땡겼나 이씨. 내가 뭐 사체를 땡겼나 봐 이씨. 이 차가 뭐 이렇게 비싸? 됐고요. 일단 조선 플레이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